야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묻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영국은 크게 4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코틀랜드가 상당히 독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의 북부지역에 뚝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건데요. 만약에 진짜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스코틀랜드의 기초적인 상식부터 알아보자고요. 스코틀랜드는 브리튼 섬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원래 옛날에는 독립국이었습니다. 1706년까지 스코틀랜드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속이 되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시기쯤에 상당히 국정운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운도 제대로 안 따라준 것도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유력 가문들이 몰락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진짜 경제 때문에 망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잉글랜드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부채를 잉글랜드가 떠맡는 대신에 한 국가로 통합하자는 협상이 타결됩니다. 스코틀랜드로서는 뭐 더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1707년에 잉글랜드와 연합을 하면서 오늘날의 영국이 되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이런 국기를 사용하는데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의 파란 부분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국기입니다. 인구는 약 540만 명 정도 되고요. 수도는 에든버러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간략한 스코틀랜드의 개황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면 스코틀랜드는 어떤 나라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국기부터 보자고요. 아마 스코틀랜드는 옛날 국기였던 이런 파란색 바탕에 대각선으로 하얀색 선이 두 개가 있는 국기를 쓸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아니라 영국의 국기일 겁니다. 유니언잭의 파란색이 빠지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멋이 없잖아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해서 영국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혹여라도 영국 국기에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도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영국 국기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바뀐다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요, 영국이 지난 역사 동안 대부분의 나라를 후들게 패고 다니면서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거든요. 근데 그 식민지의 국기에 죄다 영국 국기가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가 유니언잭이 포함되어 있는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국의 국기가 바뀌었으니 식민지들의 국기들도 전부 다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각지에서 국기가 바뀌는 모습이 자주 나오게 될 텐데요.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영국 국기가 포함된 국기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는 자치정부와 자치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해도 행정 공백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정부와 자치의회가 그걸 그대로 넘겨받아서 행정을 이끌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의원내각제 국가를 꾸려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좌익정당에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인지라 좌파성향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 원수에 관해서는 스코틀랜드 정당마다 갈리는 게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국민당에서는 영연방에 가입하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 원수로 두는 입헌 군주 를 선택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정당들은 공화국으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아마 독립한다면 높은 확률로 입헌 군주제에다가 영연방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해유전 덕분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독립 주장을 못할 텐데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저 유전이었던 북해유전이 스코틀랜드 인근에서 발견되니까 덩달아서 독립 여론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해유전을 믿고 스코틀랜드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북해유전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스코틀랜드의 산업 기반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자칫하면 그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북해유전 생산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북해 유전을 해체하고 있는데 북해 유전만 믿고 독립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스코틀랜드의 기업들도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잉글랜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사실상 독립을 하면 스코틀랜드의 산업 기반 시설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스코틀랜드의 경제가 크게 흔들릴 거고요. 이는 잉글랜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영국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외교 쪽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과 맺었던 모든 협정을 다시 스코틀랜드랑 맺어야 하고요. 또 스코틀랜드가 어느 국제기구에 가입할지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스코틀랜드인 대다수가 EU에 잔류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EU에 가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경제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유로화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국의 파운드화를 써서 독립 후 발생할 경제 피해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외교와 관련해서 크게 진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 세계 중에 분리독립 주장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던가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나라들이 스코틀랜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스코틀랜드를 국가로 인정하면 자국 내 분리독립 세력들에게도 분리독립을 할 근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외교적으로 고립을 당할 텐데 심지어 유엔에도 가입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손실은 배가 되겠죠. 스코틀랜드가 독립함에 따라 전 세계에는 분리독립주의자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카탈루냐, 티베트, 퀘벡, 콰슈미르, 베네치아, 체첸, 바이에른, 오키나와 등 전 세계에는 수많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아마 엄청난 시위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전으로 돌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 투표를 진행하자 독립 여론이 거의 모든 분리 독립 주장 지역에서 평소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면 분리 독립 지역에는 모범 사례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격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나라였던 4개가 합쳐진 게 영국이었는데, 스코틀랜드가 나가니까 웨일스나 북아일랜드 내부에서도 독립 여론이 크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웨일스나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보다 경제력이 약한 지역이니라 독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지만 꽤 극렬한 진통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합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일랜드의 정치 상황이 딱 이거라고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고, 예전에는 몇천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크게 분쟁을 일으켰던지라 어쩌면 북아일랜드에서 내전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일랜드에 합병할지 말지, 영국에 남을지 말지, 독립할지 말지로 말이죠. 영국의 국력이 크게 약해져서 국제정세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토의 3분의 1이 날아갔고, 심지어 부키 유전까지 상실한 마당에 영국의 주요 전력을 전부 다 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스코틀랜드에 파스레인 해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뱅가드급 잠수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의 거의 유일한 핵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게 되면 영국이 투사할 수 있는 핵무기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영국의 핵 억지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영국의 힘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영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지역들은 하나같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쩌면 EU가 압박을 넣어서 영국이 백기를 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국군의 전력 약화가 발생하면 영국군이 활동하던 해외 지역에서의 치안 약화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영국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마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영국에 합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영!